말을 못해. 괜찮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차라리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을 레슨하는 건 편한데. 근데 카메라를 보고 레슨을 해야 되니까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카메라 보고. 그런 거 싫어. 그러면은 좋아요. 브이. 어디다 보는 거야? 맛있어. 왜 짜증나 맨날. 맛있다. 무슨 인터뷰 하는데요? 유튜브 하라는데? 뭐요? 하라는데? 뭐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놀아야죠. 그럼요. 잠깐 이거 왜? 왜?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 안 캐디한 듯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그 적정선을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일단 한 60점? 60점? 네. 오, 이유는? 일단 우승을 해서 100점을 주고 싶지만 하반기 때 너무 못했어요. 아... 그리고 일단 우승을 한 건 너무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우승을 두 번 한 거 치고는 너무 성적이 안 기복이 심했어요. 아, 그치. 사실 상반기 마지막 그치요?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네. 상반기 마지막 대회 우승할 때 이제 그때 우승 인터뷰 당시에 조아연 프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 나는 일단 무조건 모든 대회 다 출전하겠다. 근데 그거 못 지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잘하겠다 그러는데 못 지켰고요. 그리고 대회도 풀 출전도 못 했습니다. 아, 그거는 처음에 약간 얘기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간 좀 하반기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이 빠진 건가요? 네 지금 탈탈 털려가지고 네 아 참 또 두 번 한 선수로서 상금 순위가 너무 그렇지 결국엔 그거지. 네. 그러니까 우승을 두 번이나 했는데 상금 랭킹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거든. 생각보다가 아니라 많이 높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단발로 자르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사실 저는 단발병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머리를 길러야 된다. 머리는 길어야 되는 거다라는 이 확고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있어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진짜 단발병이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자르려고 해서 자른 게 아니라 이제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간 양아치 같은. 그러니까 너무 밝으니까 네. 조금 이제 좀 청순하게 네. 좀 진중하게 스타일로 그렇죠, 바꾸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톤다운을 하려고 미용실을 갔는데 염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상해서. 네. 염색을 하면 머리가 다 녹을 거래요. 그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머리 기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너무 기르고 싶어요. 이러니까 그럼 자르셔야 돼요. 해가지고 네? 잘라야 된다고요? 이러면서 이제 자르게 된 거죠. 23시즌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됐지만 동계 시즌 한 4개월 정도 이제 동계 훈련 기간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하고 싶은 거는 혹시 뭐가 있어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다? 그냥 네. 놀고 싶다? 네. 그냥 놀면서 쉬고 싶다. 이게 제가 23년 시즌도 어쨌든 파이팅해서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하셨어요? 왜요? 왜? 왜? 왜 어쩌다가 오빠한테 걸려가지고. 아 지금 의도가 그렇게 가는 거야? 네. 아니. 예. 자 어쨌든 뭐 조현 선수 인터뷰 뭐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네. 아 내가 나에게 하세요. 아야나 2022년도에 2승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이승뿐만이 아니라 기복 있는 플레이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2023년도에는 고생하지 말고 기복 없는 플레이 하면서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어떡해.